2014년 2월 8일 온양 관광호텔에서 갑오년의 시작을 알리는 총동문회가 열렸습니다.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이어서 공로패와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장기승 총동문회장, 새누리당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 황선조 총장의 연설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열리는 행사에서 밝힌 사업 계획으로는 장학기금 1억 원 예치로 1학기는 재학생에게, 2학기는 신입생들에게 학과장 추천을 통해 장학금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선문인 상 제도를 통해 동문들의 단결 및 위상을 높일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케이크커팅과 건배제의를 끝으로 저녁 만찬을 통한 동문회인들 간의 깊은 소통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994년 제1대 유정욱 회장을 시작으로 창립된 선문대학교 총동문회는 매년 정기 모임을 꾸준히 가져왔으며 신년회와 송년회를 통한 선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장윤종 사무총장은 12월에도 마찬가지로 송년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선문위클리 뉴스 송민영 기자였습니다.